요. 아, 네, 안녕하세요. 민턴드립 작가입니다. 이번에 민턴드립 신청해 주셨잖아요. 사연을 보니까 멸치 브라더스 편을 신청하고 네네. 저희도 신청하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서 연락드립니다 라고 네. 주셨는데 팀명이 슬램덩크예요. 예. 그리고 한 분이 저희는 치형제인데 한 명은 완전 포인트가드 송태섭처럼 화려하게 플레이하고 한 명은 채취수처럼 단조롭게 플레이하는 스타일입니다 라고 주셨어요. 제가 사실 사연으로만 보면 뭐 슬램덩크 만화만 좋아하시고 배드민턴을 정말 잘하시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혹시 뭐 배드민턴은 어느 정도 구력이 되시나요? 총 무력은 한 10년 가까이 될것 같아요. 준자강이나 뭐 A조를 나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A조에 당연히 나가셨다고 보셨을 거고. 진자강도 나가봤죠. 아, 준자강도 나갈 정도로 실력이 높으신 분이시네요. 아니요, 실력이 높다기보다는 그냥 선수 형들한테 나 한번 경험 쌓고 싶어서 나가자고. 준자강도 입상을 혹시 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준자강에서 입상을 하셨다고요? 몇번 했죠? 민턴트립 시즌2 5화입니다. 우리 저번에 셔틀콕 괜찮지? NCS 셔틀콕? 네, 비거 셔틀콕. 저희가 저번에 무릎브레이커랑 빅민턴 담당 일진 그 친구들이랑 할때 이거 썼어요. 근데 셔틀콕 두 개로 썼는데 사실 한 개가 망가지지 않았는데 그 분위기상 바꾸긴 했거든요. 또 동호회나 뭐 소모임에서 꽤 괜찮은 셔틀콕이지 않나. 네네네. 네, 물론 조금 적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셔틀콕이든 적응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이왕 할 거면 좀 그래도 올릴 수 있는 그렇죠. 모임이나 클럽에서 가장 많이 그 지출 부분이 아, 그렇죠. 쇼트곡이에요. 너무 비싸죠, 요즘에. 저희도 용돈 받는 거의 대부분 제가 쓰는 게 쇼트곡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한 타에 얼마죠? 19,500원. 그죠? 여섯 개 들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한 개로 아마 초심자분들은 제 생각엔 다섯 경기 이상 칠것 같은데? 진짜 하루에 와서 공 하나로 갔다가 바로 또 가져. 한국팀 셔틀콕 하나 배정. 맞아요, 진짜. 근데 물론 뭐 A조 이상 파워풀하신 분들, 아니면 기타 정말 세게 때린 분들은 당연히 이 데미지는 있습니다. 아, 제가 트라텍에서 폼롤러. 아, 폼롤러? 네, 폼롤러를 구매했어요. 그랬더니, 와, 단단하고, 진짜 그게 있으니까 하루에 운동을 빡세게 한 날은 그쵸. 무조건 그거 함께 하니까 다음날에 너무 비문하더라고 진짜. 저도 사실은 많이 샀어요. 아 그래요? 진짜 아트랜타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또 제가 우리가 또 큐레이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막 들어가 보면은 전 헬스 장갑도 하나 사고 언더랩 언더랩도 사고 선물로 많이 샀어. 아 진짜요? 아, 너무 좋더라고. 저희가 요즘 아이 쇼핑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요. 트라텍에는 이제 헬스케어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오시면은 관련된 게 많이 있죠. 맞습니다. 스포츠 관련된 게 워낙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희 고정 댓글 남겨놓을 거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너무 편하게 하시는데요? 왜? 자, 오늘도 또 저번 해설 재밌었죠?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또 그 중학생을 또 이렇게 보듬는 마음까지 아주 따뜻한 코치님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아, 그래도 누가 형이죠? 저희. 어우. 불꽃 남자 권도현 코치님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불꽃 남자 권도현입니다. 오늘도 이제 저번 경기에 이어서 해설을 하러 왔는데 저번에 아쉬웠던 저의 해설 오늘은 좀 더 보완하고 돌아왔으니 좀더 재밌게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변두리 또 채널에서 핫하죠. 이 따뜻한 마음으로 변두리의 단점을 어떻게든 고쳐주려고. 그죠? 자, 요즘에 아주 핫한 코치님입니다. 박경민 코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바오 별명을 가지고 있는 박경민 코치입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민턴트립2 5화 해설을 맡게 됐는데 4화 때 해설이 조금 아쉽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를 보완하고자 5화에서 권도현 코치님이랑 보여주려고 다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권도현 코치님은 그 얼굴로 해설한다는 얘기 했어요. 되게 보니까 얼굴이 다 있다. 그런 말이 있던데. 아닙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 못합니다. 아, 뭐, 네, 편집자님 저기 권도현 코치님은 리플레이보다는 권도현 코치님 얼굴을 많이 리플레이 해주세요. 썸네일도 권도현으로 하라고 다. 아, 됩니다, 됩니다. 아, 경민도 있잖아요. 그 댓글에 권도현 코치님보다 박경민 코치님이 더 잘생겼다라는 댓글 제가 본 것 같은데. 어디 채널이에요, 거기? 아, 그 삭제. 아직 편집 안 했는데? 왔다고요? 오셨다고요? 근데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약간 바다 냄새가 나는데? 그래, 짠해, 냄새가. 뭐야, 이거. 짠. 미역 냄새랑 뭐, 뭐야, 이거. 성게 냄새랑? 네. 바다 냄새가 확실히 나. 네, 한번 네. 모셔볼까요? 네. 네. 여보세요. 뭐야! 저 사람! 아씨, 망했다. 와, 진짜 누가 뽑았냐, 얘네.
아 근데 이분 나 경기도랑 서울권에서 진짜 많이 봤거든? 근데 어떻게 사연 보니까 거제에서 오셨던데? 집이 거제도예요? 대회 뛰러 많이 올라와가지고 원래 경기도에 있었어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거제에서 레슨하고 있고요. 그리고 팀은 잭팟에 있어가지고 경기도 대회를 자주 나와요. 닉네임 뭐죠? 송태섭. 송태섭이요? 네. 잘 맞네요. 빠르나요 좀? 조금 빨라요. 제가 해봤거든요? 네. 겁나 빠릅니다. 안 보여요. 그때서. 나 예전에 네. 디조 시조 때부터 네. 그 에이조랑 주자랑 뛰는 거 봤었거든. 아. 뒤에서 맨날 그 꽁지머리하고 네. 관중이다. 네. 근데 관중을 할만하다. 실력이 너무 맞아, 좋아. 너무 잘, 미쳤어. 그 변두리 대회 나와서 아. 단식 그냥 21대 5 이렇게 이기고 라켓 타가네요. 소개해주세요. 소개. 저, 신영진 씨라고요? 네. 신영재고 저는 거제에서 파워로 밀어치는 스타일로 배드민턴 치고 있는 채치수입니다. 채치수? 어 약간 오, 친형제인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둘이 잘 맞나 보네 그러면. 근데 또 되게 형제가 이렇게 배드민턴 둘 다 잘 쳐요. 어렸을 때부터 뭐 부모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처음에 부모님이 하시다가 혼자니까 재미없으니까 저희 데리고 오셔가지고 어. 같이 치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같이 치게 되면서 네. 한 분은 코치가 됐고 한 분은 에이조가 됐고 둘 다 코치 하고 코치. 있습니다. 아, 두 분 다 코치예요? 네. 반칙 아니야 이거? 양심 있습니까 진짜? 선, 네? 선수생활 하셨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야 순수 동호인 코치. 운동 한 거 같은데 이 친구는? 전 유도 뭐 했나? 유도했어요? 와 형 실임 아니에요? 나 유도 3단이야. 어 추성훈데 강박하고 보니까 오늘 채치술을 나 변덕구가 물을 쐬면서 안 돼! 요리 잘하거든. 아 근데 그 작가님이랑 통화할 때는 네. 그 자신감이 장난 아니더라고. 그리고 너 많이 졌다면서. 두 분 다 본인 자랑하시죠. 승률은 제가 아직은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준자랑에서 제가 두 번 만났거든요 최근에. 네. 두 번 다 졌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럼 형은 만난 적 있어요? 채치수? 채치수도 만났습니다. 제가 또 졌습니다. 아 진짜? 변두리 대회에서 이렇게 셋이 같은 조였어요. 얘한테 지고 얘한테 지고 입회했습니다. 제가 이런 대회인데. 아 너가 더 형이야? 아니요 이제 친구고. 아 친구예요? 네. 아, 편하게 하면 안 되니까 방송이니까 존대하겠습니다. 네. 야 그거 지금까지 나오신 그 팀 중에 거의 역대급 아니야? 가장 세죠. 왜냐면 지금 준자강 A조에서 최대방에 뛰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두 분 다. 그쵸. 난 채치수가 아닌 줄 알았어. 그러니까 레전드 이런 게 아니라 현역이야. 그냥? 네. 와 씨. 우리도 현역이잖아. 또 미터 트립 안에서 이 근간 안에서는 우리가 이용대야. 우리가 왕이. 어. 너 이용대? 네. 형 반덕규. 시작해볼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민턴 트립 시즌2 5화 다시 한번 해설하러 와서 너무 감개가 무량합니다. 지금 이번 상대로 송태섭 채치수 그리고 상대 팀이 나왔는데 혹시 네. 송태섭 채치수를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네. 트렌드 안 보셨어요? 그 송태섭 채치수라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 송태섭 채치수 두 분이 준자랑 경기에서도 전국적으로 많이 다니는 선수들이고 그 혀를 과연 뚫을 수 있을지 저희 빅민턴님과 밴드리콩님 아 과연 송태섭 채치수를 과연 꺾고 이길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민턴 트립 시즌2 제5화 소개합니다. 자 밴드리콩 빅민턴 나오시죠. 전과는 다르게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거구주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상대 팀입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거제도에서 오셨죠? 송태섭 채치수 소개합니다. 오. 트렌덩크 시그니처 포즈죠. 되게 저도 트렌덩크 다시 보고 싶네요. 자 토스하겠습니다. 오 지나가는 볼. 서브노크 지나가는 볼 거기 끝까지 따라가면서 잡고 다음 볼까지 잡았지만 방금 깜짝 놀랐어. 서브노크 하나 이렇게 떨궈주는 게 두 번째도 준비를 했는데 토스가 빠져가지고 뒤에서 채치수가 누르고 홍태섭이 누르고 마무리. 박진이가 넘치는 경기가 될 걸 예상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공격관을 가져가면서 경기를 해야 쉽게 풀리지 않나. 그렇습니다. 네트 앞에서 조금 나갔어요. 준비해줘야 돼요 준비. 하지만 이미 한 발 살짝 늦은 상태였죠. 그래서 올려준 선택밖에 없었다고 보는데 아웃이는 게 좀 아쉬운 랠리였습니다. 자 현재 스코어 3대1 채치수 서브입니다. 어, 기술 롱서브.
방금 같은 경우에는 빅민턴님이 라켓을 들 필요가 없었다고 저는 예상하거든요. 이미 뒤에서 변두리님이 드롭을 했잖아요. 근데 그 드롭이 떴고 최치수님이 이미 라켓을 들고 네트 위로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선택지가 때리는 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들어봤자 안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음 공이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공, 네. 그래서 다음 공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내렸다가 역동작이 걸렸지 않나 싶습니다. 어? 이거 방금 랠리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같이 네. 보시는 두 명이서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같이 준비해줘야 되는데 방심하고 있다가 다음 볼 놓치고 다음 볼 놓치다 보면 이제 결국 포인트 이렇게 되고 맞습니다. 같이 준비해줘야 됩니다. 좀 공이 높았지만 의도를 가지고 때렸던 공이라면 엄청 좋은 코스라고 생각합니다. 아웃이에요. 자, 지금 점수차가 벌어지는데 지금 한 방 한 방에 끝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 방에 끝내는 기술이 없어요. 배드민턴에서는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자꾸 아기자기한 플레이하고 랠리를 해야 됩니다. 네, 어! 그렇지. 아, 그렇죠. 아, 좋았어요. 아, 얘는 빅민턴님이 방금 이게 그렇게 뜨진 않은 공이지만 라켓을 세워서 갔어요. 네. 저도 항상 혜연님한테 말하는 게 라켓을 들고 가야 된다. 들고 감으로써 이게 공격이 나올지 때리는 공이 나올지 놓는 공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송태섭님이 빠르지만 앞에 그걸 못 받았거든요. 네. 라켓이 밑으로 들어갔으면 또 어떻게 그냥 들어왔을 수 있겠지만 맞아요. 네. 자, 분위기 반전을 하기를 바라며 빠른 볼! 아, 아쉬워요. 방금 같은 경우도 이제 서브 리시브를 하고 한번 늦췄다 치다 보니까 네. 공격권이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올라왔어요. 오, 빅민턴님이 앞에서 자기 할 일을 잘 해주고 있어요. 내가 앞에 있는데 감히 공격 전환을 시도해? 바로 푸시를 밀어내면서 허용을 하지 않았죠.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너무 수비 위치가 너무 뒤로 빠지는 것 같아요. 이미 롱서브를 넣으면서 송태섭 선수가 뒤로 살짝 밀린 상태. 그러니까 강한 스매시가 나오진 않을 건데 너무 주눅이 들어있지 않나. 자신감 있게 플레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예측! 오. 까지 좋았습니다. 오. 2점 드리고 싶네요. 나 근데 방금 투터치 맞죠? 투터치네요. 네. 송태섭님이 확실히 현란한 이런 발재간이 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이게 투터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져가는 랠리가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방금 송태섭님이 서브를 바깥쪽으로 넣으면서 빅민턴님이 포핸드 멀리서 처리하게끔 해서 대각으로 공이 오지 않게 유도를 했어요. 서브가 구석으로 잘 들어갔고 송태섭님이 직선으로 오도록 유도해서 라운드로 예측까지 성공하면서 고급 랠리가 한번 나왔습니다. 자신감 붙은 것 같아요 지금. 제 지수 와 왼발까지 들고 있습니다. 아, 빅민턴님 준비가 아쉬워요. 네, 준비해줘야 돼요. 준비 강한 공이 오고 이상한 대로 공이 왔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자, 그 전에 공 당황했더라도 다음 공 빨리 준비해야 됩니다. 송태섭님이 굉장히 잘했고 밑에 잡았는데 도박적인 시도를 하긴 했어요. 네, 밑에서 잡았는데 그만큼 공을 다루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점수 차이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시도였고 김민선님이 역동작이 걸려버리면 좀 따라가는 게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그걸 잘 이용하네요. 침착하게 빈 곳으로 이게 복식은 안 치는 사람이 더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두 명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쭉! 자, 강력한 스매시 나왔습니다. 받기 힘들죠 아무래도. 공이 아무래도 짧았다 보니까.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이럴 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한번 물 한 잔 마시면서 흐름을 한번 끊어주고요. 자, 그다음 지금 아무래도 저기가 빨라요. 최치수님도 빠르거든요.
지금 보니까 송태섭님이 서브 넣고 자기가 모든 거를 다 앞에서 커트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거에 맞게 지금 리시브를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아쉽네요. 변두리콩님이 치면은 빅민턴님도 더 바쁘게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복식이 두 명이서 같이 하는 경기다 보니까 서로 안 치는 사람이 더 준비를 많이 해주고 해야 되는데 우리 약점인 것 같아. 공 칠 때만 치고 안 할 때는 우리 둘 다 좀 서 있고 내가 좀 더 너 움직일 때 우리 채워줘야 되고 나올 때 들어가줘야 되고 하는데 아직 그게 익숙치 않은 것 같아. 어려운 플레이보다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를 말하자면 3구에만 딱 집중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거 리시브 받으면 빨리 들어갔어. 그 다음 준비를 다들 안 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냥 빨리 들어가는 그것을 보내야지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보내고 나서 다음 공 어떻게 올지 한쪽만 봐주시면 되는데 양쪽을 다 생각할 필요 없이 그리고 뒷사람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잘하는 애주다 보니까 빠져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빠져나오는 공에 대한 무리한 공격보다는 만들어주는 눌러서 공격권을 좀 가져오려고 좀 공격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격적인데 약간 저번에 우리 엄마의 마음처럼 만들어보려고 해요. 리시브도 이게 13대 6이면요 뛰기고 있는 사람에서 마음이 되게 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저기도 워낙 준장하고 A조에서 많이 우승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13대 6이면은 그냥 이렇게 몸으로 밀어줘도 실수가 나도 커트를 다 눌러주거든요. 차라리 그것보다 그냥 붙일 거면 붙이고 그냥 때려줄 거면 드라이브 때려주고 때려주고 그런 리시브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애매하게 앞에서 하나 주면은 그냥 쉽게 포인트를 줘버리고 공도 쉽게 올라가. 네, 차라리 그 리시브에서 떨고 주거나 드라이브 쳐주는 게 애매하게 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애매하게 싸우면 어차피 우리가 네. 지니까. 네. 빅민도님이 많이 치는 스타일이잖아요. 제가 네, 네 맞죠. 네. 좀 치는 스타일인데 그걸 그냥 한번 참고 한 번만 딱. 와서 좀 만들어 주면. 네.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헬스케어 넘버 원 드라테. 자 방금 이 전반전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번 민턴드립 4화 때 변두리코하고 빅민턴님이 그 공격권을 계속 가져오면서 경기를 풀어나갔는데 그게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초반 한 5점에 7점까지는 자신 있는 플레이도 나오고 이거 비비볼만 하다 하는 랠리들도 많이 나왔는데 점점 벌어지니까 이 벌어지는 거를 극복을 빨리 하려고 지금 도전적인 랠리를 바로 시도하다가 미스들도 나오고 급해지면서 점차가 났던 것 같아요. 네. 끝까지 준비해주고 그렇죠. 제가 말한 부분이 저런 거거든요. 이미 공이 넘어간 공이었는데 그걸 치기보다는 그냥 갖다 대서 눌러주면 공이 올라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이스 코스. 굉장히 노련하게 빅몸만 보고 딱 때렸어요. 채치수님이 스매시 파워가 엄청 세다 보니까 이게 언더를 해도 그만큼 뒤에서 빠져있는 것 같아요. 드롭 받기도 어렵고. 맞습니다. 자, 핸즈스코어 7대 15. 변두리님 서브입니다. 자, 3구 집중해야 돼요, 3구. 그렇죠, 그렇죠. 방금 변두리님이 치고 살짝 라켓을 잡으면서 네. 스탠스를 잡았어요. 지나가는 볼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었죠. 네, 저런 준비 자세가 필요합니다. 쭉 붙어야 돼요. 수비가 잘 들어갔어요. 네, 수비가 네. 어려운 곳에서 잘 받았는데 그 잘 받은 공이 낮게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명이 빨리 붙었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방금 마지막에 변두리님이 실점 장면을 보면 이미 공이 지나갔어요. 그런 공은 그냥 손목만 사용해서 그냥 툭 때려주고 손목만 사용해서 가볍게 눌러주는 공격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죠. 제가 말한 거예요. 제가 말한 거 이거예요. 방금 저거 때렸으면 저 실망하려고 했어요. 잘 참았어요. 저 때리는 줄 알았어요? 네. 아 준비 안 하고 있었어요 방금. 방금 변두리님 채치수님의 스매시가 워낙 세긴 하네요. 아 세요, 근데 세요. 이게 아까 전에 랠리 보여줬던 것처럼 잘 들어갔으면은 빨리 붙어줘야 공격전환이 되는데 자기가 친 게 잘 들어간지 못 들어간지도 판단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수비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거 빨리 캐치하기 위해서는 서로 합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일단은. 들어야 돼요. 들어가야지.
방금 빅민턴 님이 수비를 잘 틀었어요. 근데 저희는 어떤 로테이션이 가장 이상적인 로테이션이죠? 빅민턴 님이 앞에 들어가고 네. 네. 변두리 님이 뒤로 가는 플레이. 방금 변두리 님이 그래도 앞에 잘 붙어주긴 했어요. 방금 아쉬웠던 어떤 점이라고 말하자면 빅민턴 님이 앞에 빨리 붙어주고 변두리 님이 사이드 점프를 하면서 때리는 공격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준비해줘야 돼, 준비. 지금처럼. 방금 리시브 빨리 한번 툭 치고 깜짝 놀라게 한 틈을 타 준비를 잘하고 있었죠. 준비가 덜 된 건가요? 준비가 덜 됐죠. 네. 네, 준비가 덜 됐을 때 덜 된 걸 인지하고 빨리 치면 안 되는데 그걸 해보려고 하니까 미스가 나오는 거예요. 자. 파이팅 하면서 흐름 한번 끊어보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힌지 스코어, 더블 스코어, 20대 10. 자, 방금 변두리님의 헤어핀도 길게 가요. 네. 이제 서브 넣은 사람의 바로 앞쪽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아, 이게 우리 편이 쳤을 때 변두리 친 공이 되게 떴잖아요. 네. 이게 뜬 상태에서 불구하고 이게 상대방이 눌러줄 수 있는 기회인데 그거를 앞에서 쉽게 건드리면 안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뒤에서 컨트롤 해줘야 되는 부분인 건데. 아, 서브 잘 들어오네요. 아우, 거제도에서 멀리 오셨는데 지금 좋은 퍼포먼스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준비 잘 해내고 끝까지 하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서버가 조금 평범하죠. 서버가 조금 뜨다 보니까 네. 예, 서버를 넣고 서버가 잘 들어가면 원래 라운드로 준비를 해주는데 서버가 뜨다 보니까 백으로 둘 수밖에 없어요. 스코어 13대 23. 이건 못 갑니다. 비민턴이 이거 가면 더 간다 갑니다. 아키 면을 보여주고 나 크로스를 하겠다 보여주면서 몸을 써서 역동작을 만들어냈어요. 에이조 김정하의 벽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망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네, 혹시 이번 경기는 어떻게 보셨는지? 아 답답하네요. 제가 불꽃남자로서 슬램덩크 모르시죠? 네. 불꽃남자 정대만이라고 있거든요. 그 빨간색 머리 아닌가요? 제가 그거는 강백호 아닌가요? 아 그래요? 불꽃남자 정대만 출동하고 싶습니다. 아... 답답하네요 정말. 일단 이기려면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친 공을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침과 동시에 바라보면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치고 보고 나서 상대 보고 내가 준비해버리면 늦어요. 침과 동시에 내 스트로크에 대한 일단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스트로크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 스트로크를 하고 나서에 대한 대처도 빨라질 것이고. 네, 이번 경기에서 수비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비가 왜 많았냐, 그만큼 압박도 없었고 조금 더 당겨줘서 그만큼 내가 이제 최대한 위에서 잡으면서 공격 전환도 해주고 드라이브도 그만큼 위에서 때려주고 해야 이제 내가 공격 전환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실수가 많았어요. 실수가 한 네. 번에 주는 실수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서브 리시브 3구 싸움에서 많이 밀렸죠. 예, 지금 보시면 다들 이제 B조 이상 A조 분들부터는 이제 아마 다 라켓을 세워서 서브를 받으러 가는 동작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제 동호인들도 많이 보면서 많이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 빨리 들어가서 위로 들어가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대부분 언더를 하면서 수비를 먼저 해버립니다. 약간 위로 들어가면서 공이 조금 떨어지면 약간 그대로 옆으로 들어갈 때부터 처음부터 이제 언더를 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가면서 라켓 면을 세워주면서 공이 좀 떨어지면 그걸 그대로 옆으로 눕혀주면 되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아, 이번 경기 너무 아쉽네요, 진짜로. 아쉬울 때도 없이. 자, 오늘 해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에 아쉽지만 플레이에 대한 되짚어보는 교육도 한번 6화의 발전된 모습으로 한번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해서 잘 못했는데 그렇게 봐주세요. 네. 와 진짜 개박살 났네 진짜. 이거 역대급 전수야 정수도. 이거 뭐죠? 거제 배드민턴 쎄네. 짜네. 아 이 바닷가 사람들이 짜구만. 아. 점수를 안 줘. 짜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치면서 내가 푸시를 했어. 그러면 이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야. 근데 이분들은 두 가지가 더 있는 선택권이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면 딱 요 라인에 와야 되는데 저기로 가. 아 예단치 못한. 그러니까 내가 앞에 지키는 거 좋아하는 네. 걸 아니까 돌려서 치는 거에 완전 당했잖아. 아 이게 확실히 어렸을 때부터 치고 지금 코치님 하시니까 대단해. 너무 잘해. 근데 저는 오히려 조회수는 잘 나올 것 같아요. 니가 개박살 나야 나니까. 백민턴 못하네 뭐.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거 아세요? 나보다 좀 조금 잘하는 사람이랑 해야 재밌잖아요. 그치. 너무 차이 나니까. 짜증. 아 잠깐 누가 누가 소개했어 진짜로. 아 왜? 적당하다 진짜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예? 네? 잘했어요. 아, 우리 저 깨끗하게 지면 진 거고. 네. 아, 또 근데 우리 목적이 있잖아. 네. 우리 져서 지금 약간 좀 너무 세게 져서 이런 거지. 사실 우리 목적은 시즌2의 주인공을 찾는 겁니다. 맞아요. 주인공 후보 나왔습니다. 또 시즌1에 또 좀비팀이나. 김포의 아들. 김포의 아들. 구령만 28년. 그분들이랑 또 나중에 배틀 해야죠. 오, 재밌겠다. 올스타전에 시즌1 네. 뭔가 시즌2 해야죠. 자신 있습니까? 아, 그럼요. 아, 진짜요? 네. 좋습니다. 시즌2의 원래 보석이었는데 바닷가니까 진주로 갈까? 진주. 가리비에서 진주가 나왔습니다. 흑진주, 좀 큰 백진주. 진주로 발견해? 네. 그지? 형 다음에 울스타전 할 때 둘이서 변덕교랑 채취수 한번 하시죠. 아 둘이서? 둘이 네. 먹고? 제가 아무튼 깨끗하게 졌습니다. 이렇게 네. 깨끗할 수가 없어, 그지? 자, 저희가 치면은 상품을 드리죠. 트라텍에서 공식 수입하는 빅터 제품이에요. 누가 쓰신다고요? 핸드라 세티아완. 네, 세티아완 선수가 쓰는 현재 쓰고 있죠. 네. 근데 이걸 저희가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트라텍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려요. 그럼 뭐 거제도까지 가면은 한 5만 원 걸리겠죠. 네, 거제까지는 그냥 무료 배송이지. 네.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소감은 뭐 크게 듣고 싶진 않고요. 뭐 다음 팀한테 뭐 저기 조언을 해주시지도 마시고요. 끝낼까? 그냥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냥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하고 뭐 시안을 읊어도 돼요. 네. 네. 어차피 이길 거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생각했을 거고 형네 네? 조가 얼마나 따냐 이게 궁금했을 것 같은데 버텨주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너무 아쉬운 점수가 나와서 미안하죠. 네, 형 대회 때는 네. 안 그랬는데 더 잘해진 것 같고 더 빨라고 이거 그래요. 아 여유가 있어. 나 지금까지 네. 이렇게 긴장을 안 하는 사람 처음 봤어. 저도 재밌게 치고 나오자 생각해서 그렇죠. 긴장을 안 해요. 너무 재밌게 쳐가지고 짜증나. 아 저는 오늘 셔틀콕이 너무 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아 진짜요? 저도 궁금했어요. 평소에 칠 때 찌그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그것 때문에 실수할 일이 없다고 자신감 있게 때리니까 힘이 더 실리는 하나 갈고 거의 뭐 새 거예요, 새 거. 아까 옆으로 잘못 때려가지고 좀 찌그러져서 우리가 갈았는데 거의 새 겁니다. 이게 아마 C조 이하 동호인 분들 아니면 동호회에서 쓸만하겠죠. 아 완전 괜찮네. 그죠? 네. 이분은 저희가 섭외한 거 아니에요. 내구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전국에서 지금 최전방 최연산 뛰고 있는 선수가 좋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좋았어요. 15,500원. 아, 네, 15,500원. 네. 네. 트라텍과 함께하는 민턴 드림 시즌 2 5화. 자 마무리 네. 깔끔하게 저희가 졌고요. 다음 팀 이분도 장난 아니래. 아 그래 누군데요? 아니 그냥 장난이 아니래. 누군데요? 바로